배우들은 한국이면 좋게요. 오늘 원래 송혜 선생님이 나오시기로 약속을 우리하고 철 이렇게 손가락 걸었는데 오늘 송혜 선생님도 몰랐던 모양이에요. 오늘 저 송혜 거리에서 오늘 종로구청에서 쇼가 있어요. 송혜 거리에 그래서 많은 종로 국민들이 지금 아까 보니까 뭐 고사 지내고 있대요. 고사 지내면서 특집 쇼를 한 거예요. 그래서 거기도 뭐 많은 가수들이 송혜 선생님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죠? 이 쇼가 낫다. 우리 쇼가 좋아. 낭만극장 쇼는 항상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시입니다. 이어지는 가수입니다. 이효정 씨, 소개 이효정 대단한 가수죠. 우리 어머니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. 이효정 씨 멋쟁이 가수입니다. 네, 어머니가 제가 공연 간 날 누군가가 이제 케어하는데 어머니 치매 증세가 너무 심하니까 이 막내딸 자꾸 찾으니까 누군가가 띠밀었어요. 띠밀어서 내진탕 오셔서 한 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사시다 어느 날 이제 돌아가시겠구나. 그 무렵에 이제 인간극장 재방송을 하소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큰 이별을 준비하고 우울증 걸려서 정말 이렇게 맨날 뜸을 뜨고 어머니와의 끈을 못 놓고 이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과연 무엇을 할까 할 때 제가 엄마와 딸이라는 가사 썼고 이 가사로 이제 노래하는 가수이고 제가 작사를 하니까 그 작사를 해서 녹음 들어가려고 녹음실 가는 날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. 어머니 운명하셨다. 아주 이 청이 말이죠. 그냥 뱃속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샥 한이 많아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타 가수에 비해서 참 남달리 아주 시원스럽게 노래 부르시는 이효정 씨. 또 따님까지 나오셨어요. 따님 나오세요. 어디 계세요? 따님! 네, 어머니하고 잡았던 눈이, 손이 너무 허전해서 우리 어서 나오세요. 딸하고 함께 아까 힘이 보셨을까요? 김희민 씨.
이번 노래는 엄마와 딸인데 우리 저 혜민 양이 작곡을 하고 엄마가 작사를 하셨네요. 이 노래도 아주 멋있습니다. 우리 함께 여러분 들으시겠죠? 자, 엄마, 큐! 엄마와 딸이 실용악과 다니면서 기타를 또 잘 친다. 그리고 다음 달에는 기타를 직접 가져와서 여기서 연주를 하기로 했어요. 또 우리 이효정 씨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뭐 원래는 락 가수에서 락 그룹으로 오는 그룹 가수였는데 언제 이렇게 솔로로 이렇게 전향을 하셔. 그래서 목소리가 튀었잖아요. 쫙쫙 올라가는. 우리 트로트 가수는 이렇게 뽑을 수가 없거든요. 이렇게 구름 사운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목소리가 딱 튀어가지고 듬뿍이 시원하지. 자, 무슨 노래 한번 더 보셨습니까? 네, 조약돌 사랑이라는 노래가 그 정민 씨가 히트를 했는데 정 하나 준 것이 조약돌 사랑 이 노래가 다 저한테 왔던 데뷔곡인데 예. 어머니 모시느라고 제가 히트를 못 쳤어요. 오늘 그 장민 씨가 히트한 노래 또 제가 데뷔했던 노래 조약돌 사랑이라는 노래를 이효정 버전으로 불러보겠습니다. 아, 그래요? 같이 불러주세요. 예, 조약돌 사랑.
막대기로 회신곡을 부르는 아 기가 막혀 무슨 한 회신곡 전공인 줄 알았어 회신곡 한 주들 막 불러도 너무 멋있어요. 네, 그 어머니 모시면서 이별을 준비하면서 이제 젊은이 여기 오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. 네, 네 그 부모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라는 건데 한 대목만 하겠습니다. 한 대목만 불러주세요. 여보아라 청춘들아. 네가 본래 청춘이면 낸들 본래 백발이냐 백발 보고서 웃지 마라 나도 그저께 소년 행락하였건만 금일 백발이 원수로다 여보시여 최주봉씨 예, 예. 이 세상에 예, 예. 효도밖에 부모밖에 더 있나요 그렇죠, 그렇죠. 효도하면서 살아가세요 양념으로 보여주셨습니다. 예정 씨 고맙습니다. 따님하고 둘이 잘 어울리죠. 따님은 작곡, 엄마는 작사. 아주 꼭 먹고 알 먹고 다 하는 집안. 요즘은 이게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이 작곡, 작사만 돈이 나와요.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50년, 사후 50년까지 저작권이 나와요. 지금 나훈아 씨가 억대가 넘어요. 가만히 집에 있어도 억이라는 돈이 그냥 계좌번호를 막 들어와. 나훈아 씨 노래 부르고, 나훈아 씨 노래 방송 나가고, 나훈아 노래만 나가면은 돈을 무조건 들어가는 자동으로. 본인도 모르게 돈이 얼마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보면 오늘 이달은 또 억 들어 뭐네. 조영필 씨 똑같아요. 작곡 작사 다 하잖아 그 양반들은. 예, 네. 가수 안 나와. 가수는 10원도 없어. 작곡, 작사, 그게 저작권 옆에 등록이 된 사람인데 가수들은 뭐 노래 불러서 일단 먹고 살라고 하는 거고 작사, 작곡은 뭐 그게 안 받으면 빚이 안 나잖아요 항상 뒤에서 움직이시는 건 스텝들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법이 정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,